순천에서 물의 소중함과 이 지속가능한 미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물사랑 환경사랑 글쓰기 대회가 진행됐는데요. 시상식과 함께 교육행사가 열렸습니다. 정의영 기자입니다. 기상 관측 이후 최악의 가뭄에 고생했던 전남 지역은 초여름에 접어들며 잦아진 비 소식으로 긴 가뭄에서 탈출하고 있습니다. 한편 지난 1일 순천문화관광센터 다목적 홀에서 소비자 교육 중앙회 순천시 지회가 주관하는 제16회 물사랑 환경사랑 글쓰기 대회가 열려 당선자 시상과 환경 교육을 함께 했습니다. 이 행사를 통하여 물과 환경을 더 중요시하고 또 앞으로 닥쳐오는 그 재앙의 그 예감을 서로 지키고 아끼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년에도 다시 또 이렇게 공모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이 대회는 지난 2005년부터 올해 16회까지 이어오며 매년 700여 명의 초중고등학생과 시민이 참여해 물의 소중함과 경각심을 일깨우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. 평소에도 환경에 대해 관심이 많았는데 이런 식으로 제 생각을 알리게 돼서도 정말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해요.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미래가 큰 화두로 떠오르는 요즘 미래를 만들어가는 주인공인 순천의 학생과 시민들은 글쓰기 활동으로 물의 소중함을 알리고 환경보호를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 복지TV 뉴스 정의연입니다.